다른 메뉴를 좀 도전할게요. 와, 태바사키 맛있긴 한데 좀 조금 우리 입맛은 좀 짜네요. 일단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이런 데 오면 일본 여행 가고 특히 뭐 혼자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 가실 때 꼭 이자카야 같은 데를 많이 가실 거예요. 이런 데 가면 필수로 드셔야 되는 몇 가지를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베스트로 좀 소개할까 봐요. 정준하가 좋아하는 일본 이자카야 베스트 3 메뉴. 일단 여기 저 호깨라고 해가지고 이면소가 이게 어디든 있어요. 요거 꼭 드세요. 요거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이가 또 예술이에요. 오이를 채 썰어서 그냥 소스 뿌리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 그 이자카야 가면 무조건 베스트 넘버원이 있습니다. 바로 난코츠 가라아게라고 해서 닭의 그 연골 있죠. 그 닭의 연골 가지고서 튀겨가지고 나오는 가라아게가 있어요. 요거는 무조건 이거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. 요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요 삼총사 요걸 일단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간장이 있을 겁니다. 예. 요거를 요 무를 간 거죠. 여기다가 이렇게 딱 뿌려요. 그다음에 요거를 레몬 준 거 있죠. 요거를 예, 얘 등에다가 그냥 이렇게 쫙 뿌리는 거죠. 그다음 요것도 레몬을 요 딱 이렇게 해서 요거 요게 닭 연골이에요. 이게 닭 연골. 기가 막히구만. 이게 어딜 가도 이게 랭킹 1위에요. 안주 랭킹 1위. 어덕어덕 요 맛에 요거 좀 느끼하다 싶을 때 된장 마른 오이. 그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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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싹 빼서 요 사이에 요거를 요 살을 이렇게 바르죠. 여기다가 무 간장 뿌린 걸 요걸 요만큼 올리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 기가 막혀. 아, 간도 잘 배어있는데다가 레몬을 뿌렸더니 그 상큼한 맛이 또 있고 거기 또 간장의 그 짭조름 맛이 무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시원한 맛도 있고. 아, 이거다. 이거 삼총사 연골. 아.